우리나라 술들은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그 향과 맛이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전에 송로주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느끼할 수도 있는 좀 진한 버섯 요리랑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 같이 즐겼으면 하는 사람. 첫 번째 술은 대대포예요. 그 우리 술 평평회에서 탁주 부분 최우 수상을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토종 벌꿀이 들어갔고요. 대나무 생 대나무 잎을 갖다가 냉동 건조한 분말이 들어갔고요. 갈대뿌리 녹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향에 상큼한 향이 있고요. 3대째 그 양조장을 하시거든요. 다음 술은 청량주예요. 청량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 술 평평회에서 탁주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그 청명 24절기 중에 청명이라는 날에 얘기했나요? 청명주 같은 경우는 탁주하고 약주가 있어요. 탁주는 그 구멍떡으로 해서 됐고요. 청명주 약주는 죽으로 빚기 때문에 약간의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림소금이라서 아 이런 것이 탁주인가 하고서 깊은 맛을 느끼실 거예요. 맑고 다음 술은 풍정사계예요. 풍정이라는 얘기는 그 마을 이름이거든요. 양조장이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고요. 사계 해가지고 네 계절을 갖다 얘기하는데 풍정사계 지금 드시는 것은 춘이에요. 춘은 약주, 춘하, 추동, 하는 그 과주, 여름술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탁주이고요. 동이 증류 소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주가 되겠습니다. 누룩을 갖다가 그 누룩이 녹두가 들어간 향원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녹두, 녹두 그 밀누룩에 그 녹두 즙을 넣어서 같이 발효한 누룩을 써가지고 그 특유의 과일향이 색다른 과일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술의 빛도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돌죠. 네, 다음 술은 우리 술 품평에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세종대왕 어주예요. 약주 부분에서 대상이었고 대통령상 장희도가의 장희도가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술이거든요. 다음은 증류 소주예요. 지금까지는 막걸리, 양주, 탁주, 약주로 해서 갔는데 증류 소주인데요. 리어예요. 리어 고구마를 증류한 100% 고구마를 증류한 소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갓수확한 고구마를 갖다가 7일 이전에 7일 된 고구마를 갖다가 끝 부분은 그 끝에 심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잘라버리고 몸통만 하는데 껍질을 벗긴대요. 껍질을 벗겨서 두번 담금, 두번 담금, 한번 담그고 다시 또 덧술해서 이양으로 해가지고 술을 하는데요. 지금 이 려가 가시말이라고 해서 말을 표시한대요. 려. 왜냐면 증류소주가 고려 때에서부터 나왔대요. 그래서 려하고요, 고구마 려, 가라말이 그 검은 말이래요. 그래서 검은 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증류소주는 그 상압 방식하고 강압 방식이거든요. 강압 방식은 그 감압 방식은 낮은 압력에서 이렇게 알코올을 알코올을 내는 거고요. 상압 방식은 왜 저희가 보면 배도 그림이 있으면 불을 떼서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알코올은 78.4도씨에서 끓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코올이 올라오면 위에 찬물이 있어가지고 올라왔던 알코올이 액체화돼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걸 모은 것이 그거 같은 경우는 상업 방식의 증류소주입니다. 네, 다음은 술샘의 16이에요. 오미자루를 만든 그 리큐류인데요. 그림에 보면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있어요. 산책하고 있고 뒤에도 강아지 그림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혼술이 많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산책하고 돌아올 때 한 병 사가지고 가볍게 혼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16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16 청춘을 얘기하거든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오미자 리큐류이거든요. 상큼하게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미로제예요. 그 오미자로 해서 술을 빚는다는 게 참 힘든데요. 세계 최초로 오미자 와인을 만들었어요. 네. 알코올 도수는 12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드셨던 혹시 이 지금 술샘의 16하고 한번 맛을 비교하면서 아까 거는 16 리큐르이고요. 이거는 와인이니까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브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수 품종 포도로 만든 그 와인인데요. 영동의 그 자치로 해서 그 산업체 특구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1호로 먼저 선정되어 있는데 허니문 같은 경우는 벌꿀을 이용한 술이거든요. 근데 양평에 꽃벌꿀을 갖다가 벌꿀을 물을 섞어서 같이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발효한 술을 갖다가 와인을 미드라고 하거든요. 인류가 최초로 마셨던 술이라고 하는데 그 신혼부부들이 그 사랑을 맹세하면서 마셨던 술로 벌꿀에서 꽃향이 많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향하고 그다음에 벌꿀의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을 한번 시음해 보시겠습니다.